동그란 바퀴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 사람. 장애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제품을 권해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성비 좋은 휠체어를 권해줄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있어야 되는 거고. 휠체어에 몸을 맡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RSK 서비스 김동민 대표. 최고의 휠체어를 만들고 싶죠. 모든 장애인들이 썼을 때 가볍고 튼튼하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이런 제품. 거기에 뭐 디자인 쪽으로도 훌륭한 제품도 내 몸의 일부이니까요. 목표죠. 그런 게 되는 게. 라인 건드려져가지고 여기 한번 탁 튀어나오거나 이거에 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안 되지. 장애를 넘어 자유를 향한 도전. 휠체어에 자유를 심는 휠체어 전문회사 RSK 서비스 김동민 대표의 꿈을 만나볼까요? 경기도 김포시. 아침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김동민 대표가 출근을 합니다. 대표님, 지금 이게 지금 차 운전하셨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 뭐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 사실 집도 좀 가까워서요.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일찍 뭐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은 좀 그래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뭐 하는데 뭐 직원분들이 너무 일찍 나오면 싫어하더라고요. 김동민 대표는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척수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굿모닝. 보고 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그에게 휠체어는 몸의 일부이자 인생을 건 보물인데요. 그래서 2008년 휠체어 회사 아레스케어 서비스를 설립했습니다. 김동민 대표를 포함해 장애인 직원 7명 그리고 비장애인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휠체어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다쳤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배운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오로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든지 제가 뭐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근데 우연히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 같이 운동하는 형님이 제가 이 휠체어 쪽 일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같이 좀 해보자 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뭐 차도 이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사실은 그게 계기예요. RS케어 서비스는 휠체어를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모여 휠체어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롱볼 국제대회 열린다고 좀 AS 협회 중에 있거든요. 일정 나오면 AS 팀 한 팀하고 좋은 명단 내가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납품할 수 있는 건 한두 대도 좀 납품을 했으면 하고요. 지금 RSK 90대 주문 들어간 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홍콩은 그쪽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2, 3일 정도 딜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여사분들 주문했는 거 그 보험금 빼고 개인 그 판매하는 것도 빨리 세팅해서 빨리 납품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 주 4일, 5일 날 항해 도착하면은 참 뭐 8, 9, 막 이때 들어온다는 건데 12일. 뭐 여유 있어요. 그 전에 주문 들어왔던 거 경기도 제약원 나왔던 거 또 몇 개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배터리도 같이 들어요. 네. 네. 그게 배터리 때문에. 8, 9일까지만 들어오면 무슨 원리입니까? 가능합니다. 이제 회사를 설립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뭐 세팅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방 내려갈 때. 휠체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물량이 부족할 만큼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막 까먹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것만 좀 지켜주는 거예요. 형님 너무 지금 바쁘고 지금 정신없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고요. 한 이번 달까지만 좀
정신없게 좀 걱정하면은 좀 정리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파이팅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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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쪽이 좀 외지고 좀 그래가지고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 반면에 찾아오시면 저희도 고맙죠. 좀 시간 할애 안 하고 그쪽에서 찾아와 주시면 고마운데 아무래도 저희가 가게 되면은 시간을 그쪽 시간에 맞춰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이 펑크 날 때도 있고. 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장애인분들 대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그래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잘 네, 일반 분들하고 별로 다를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 모두가 휠체어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직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기에 휠체어를 개발하고 수리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RS케어 서비스에서 만드는 휠체어 종류는 다양합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 활동형 휠체어를 비롯해 스포츠 휠체어까지 여러 종류의 휠체어를 수입하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휠체어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기에 판매도 수월한 편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주력은 휠체어가 저희 회사 휠체어가 주력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동 보조장치 무본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거기 장애인 공단에 장애인 지원품으로 이렇게 직장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물품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등록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주문 물량이 밀리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이렇게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휠체어에 대해 많은 경험과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전문 회사인 셈이죠. 이 휠체어도 납품할 거 지금 준비하신 건가요? 네, 이거 납품할 거 준비하셨거든요. 뭔가 좀 투정 좀 해야 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 아무리 바빠도 달콤한 점심 식사 시간을 빼놓을 순 없죠. 회사가 외진 곳에 있어 사내에서 식사를 해결합니다. 시간 나는 직원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회식이다 보니까 함께 부대 끼며 동고동락을 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선후배들이 모여 같은 목표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없이 행복하다는 직원들과 김동민 대표. 많이 보고 알아야 제품 개발에도 힘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김동민 대표는 직원들과 휠체어를 타고 해외의 여러 휠체어 전시회 참관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로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 힘든 점도 있지만 함께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요. 새로운 제품을 알아가고 배우는데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김동민 대표였기에 좀 더 활동성 있는 휠체어를 늘 목말라 했다는군요. 이것도 이제 시대 트렌드가 있는 거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휠체어가 위주였죠.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들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이 제품 하나하나를 새로운 제품을 갖고 오면서 좀 더 활동적인 제품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바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눈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예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휠체어 재질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티타늄 휠체어도 나오고 뭐 더 나가서 카본 휠체어도 나오고 이제 제품들이 소재들이 굉장히 점점 좀 높아가고 또 물론 디자인은 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휠체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죠. 브라켓 장착하는 것부터 장착하는 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오늘은 휠체어 육상 레이싱 선수가 보조장치를 손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RS케어 서비스는 전동 보조장치를 개발해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동 보조장치를 수동 휠체어에 장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운행이 가능한 특별한 제품입니다. 잠깐 제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품은 보통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는
활동형 휠체어들을 보통 대부분 타고 계시거든요. 장착 결합할 수 있는 브라켓을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 얘를 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전동 보조장치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실증 특례를 통해 판매가 가능해진 제품입니다. 가격도 저렴해 비싼 전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장치가 지금 제가 체결하는데 한 5초 걸렸나요? 예, 이게 굉장히 빨라야 돼요. 저희 뭐 여러 장애들이 있지만 용변이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게 급할 때 당황스러우면 얘를 막 체결을 풀기도 힘들고 뭔가 부착하고 연결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막 급한데 빠르게 해체를 하고 제가 일상 사물을 보고 그리고 또 화장실이든 어떤 볼일을 빨리 볼 수 있어야지만 그 장착하고 탈착이 가장 빠르게끔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좀 개발을 했고요.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시고 활동형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그래도 힘이 들고 하는데 전동 휠체어는 이동 시에 굉장히 좀 제약을 많이 받고요.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좀 소량화된 그 좀 컴팩트한 사이즈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 보고 하면 저런 장치를 좀 더 작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뭐 대표님하고 이런 생각들이 맞아서 의견을 조율한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개발하게 됐던 거죠. 휠체어 속도에 많이 민감하다는 정종대 선수도 전동 보조장치에 만족한다는데요. 생각보다 탈부착이 쉽고 속도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키도 커지고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양쪽 다 잡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타는데 이제 처음 타보는 제품 타는 것 같은 스피드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동의 편의성들이 좀 좋아지니까 그냥 이제 돌아다닐 거 생각했을 때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우수성이 좀 난 것 같아요. 김동민 대표가 어딘가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또 영업을 뜨러 가시나 봐요. 영업은 아니고요. 그 거래처에 저희 휠체어를 자동차 이렇게 실을 때 뭐 확인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갔다가 그쪽 좀 거래처 좀 가봐야 돼요. 휠체어의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보조장치들의 역할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김동민 대표도 협력업체를 통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은 늘 앞서 있어야 성공도 가능하죠. 이곳은 장애인들이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품들을 제작해 장착하는 곳입니다. 32, 그 다음 사이즈는 혹시 어느 정도가요? 37. 32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 37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예. 하반신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손으로 운전을 하거나 휠체어를 싣고 내리기 위해서는 보조 장비들이 꼭 필요한데요. 아, 이거는 굉장히 슬림하게 좁히네 진짜. 30cm 나오네. 예. 지금 이게 76cm 나오는데. 네, 이게 그 높이는 시트 폭하고 유동적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손잡이 높이만 계산할 게 아니고 이 끈 길이도 시트 폭이 넓으면 27cm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시트 프레임에서는 27cm 나오면 되는 거네. 저 위에 남아있는 손잡이하고 지붕하고 공간 있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한 육안상으로 한 15cm? 10cm? 예. 여기는 괜찮은데 꺾어질 때 더 들어가. 그러면은 그걸로 하면 꺾어질 때는 좁아지니까. 그러네. 거기가 정점이니까.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 오토박스를 수정 중인 두 사람. 37. 등받이는 뭐 충분한 거구나. 폈을 때 이 폭이 지금 커져버리면 폭이 넓어져버리면 아까 여기서 쟀던 게 의미 없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넓은 휠체어 같은 게 그렇게. 네, 넓은 거는 오케이. 휠체어도 오토박스에 싣고 내리는 게 메이커나 조립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고 조립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 제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또 바뀌거든요. 그 부분에서 밀접하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저희가 작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저희가. 저희가 물론 이제 경량형 휠체어, 활동형 휠체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경량 휠체어에도 이제 전동 모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전동 모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무게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리프트 장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차에 실을 수 있고 트랜스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연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레스케어 서비스에서 처음부터 휠체어 개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왔지만 비싸게 사가지고 온 만큼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했고요. 고장이 나도 새 부품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휠체어를 몸처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입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면서 국산 휠체어 개발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일반 병원용 휠체어가 아니고 정말 장애를 얻으신 분들이 좀 더 생활할 때 이제 편리하고 휠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본힐로 이렇게 했고요. 카본힐이나 이제 뭐 스피너지 휠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또 탄소 섬유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가볍고 튼튼한 제품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분의 체형에 맞게끔 딱 맞춰가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핸드메이드 제품인 거죠. 더 활동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접히는 휠체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이렇게 타시고 접이식으로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발판이 이렇게 일자 고정형이 있는 거고 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으신 분들은 발판이 이렇게 또 분리가 돼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또 다 틀려요. 다 특성이.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 보조기기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김동민 대표. 포장도로나 좀 노면이 좀 고르지 못한 길을 가는데 약간은 좀 덜컹거림이 좀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쿠션감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프링 쇼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좀 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수동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가거나 이렇게 그 언덕 같은 데를 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개발했던 거고 저 역시 지금 뭐 가까운 거리를 움직일 때도 이 무보온을 장착해서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있죠. 장애인에게 스포츠는 사회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재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역시 사고 후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휠체어 농구를 했죠. 휠체어 농구가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장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여기 정말 뭐 몇 미리 단위로 세팅을 해야 돼. 조금 10cm 정도 뭐 이 정도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얼마 만에 잡아보는 농구공인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인데도 바쁜 업무 때문에 게을리하곤 했는데요. 한때는 그도 코트를 누비던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운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죠. 저는 뭐 사실 국가대표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고요. 정말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내세우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뭐 축구로 말하면 월드컵이 듯이 휠체어 농구의 골드컵이라고 있어요. 전국, 세계대회인데 가장 알아주는데, 예, 출전해 봤다는 경험, 뭐 이런 거, 이게 기억에 남죠. 미친 듯이 운동에 매진했지만 휠체어 판매일을 시작하면서 운동을 접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일에 더 전념을 해야 했답니다. 대표님, 이 공을 몇 년 만에 만져보시는 느낌이에요? 이거 한 3년 된 것 같은데 지금 만져본 지. 공장 딱 보고 공 보면은 막 만지고 싶어 이제 막 그때 옛날 생각나고 그러죠. 원래 휠체어 농구는 무빙이니까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선수라고는 해도 밥벌이가 되지 않았던 그때. 누구보다 운동을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바로 안 돼요. 아니 물론 뭐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더 꾸준히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또 일을 또 겸해서 하다 보니까 좀 포기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크죠. 또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나이스. 현란하고 박진감 넘치는 휠체어 농구의 매력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데요. 그만큼 재미도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든 운동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휠체어 농구 실업팀도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은 조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거 와이드 아니, 이게 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농구가 체력 소모가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와서 한 번씩 하면 정말 별로 뛰지도 못하고 힘이 차 들어가지고 숨이 차네요. 이런 데서는 자기 본인들이 또 운동선수분들은 기본적인 걸 자기들이 만질지는 알고요. 휠체어 농구도 굉장히 격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문제 생기면 바로 수리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대회 때는 저희가 에이스도 따로 지원을 나가고 그래요. 물론 검증이 더 돼야 되지만 더 타고 가야지만 브레이크가 살짝 잠겨져 있으니까 패드가 계속 더 날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좋겠다. 여기는